도님은 박물관 마을 시리즈 아홉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님은 구락부에 가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신문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죠. 입장하면 마이크가 세워져 있는 화려한 무대가 있고 옆으로 멋진 의상들도 걸려 있습니다. 구락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구락부는 클럽을 한자로 음역한 근대 사교 모임을 말합니다. 특히 도니문 구락부는 한국에 거주하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개화파 인사들이 파티, 스포츠, 문화 교류를 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신여성의 방에서는 멋진 여성 의복과 구두, 장갑, 양산 등 생활용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 물품 하나하나에 레트로 감성이 솟아납니다. 도니문 마을에서 만날 수 있던 테일러 상회입니다. 윌리엄 테일러는 당시 마을에 주소지를 두었던 미국인인데요. 수입 자동차 판매와 수리를 비롯해서 영화 배급, 보험 등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위층과 아래층에는 실제 모습처럼 구현해 놓은 술집과 유흥놀이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 있는 도니문 구락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